운전하지. 예, 지금 너무 아까 운전하면서 오면서 계속 배웠어. 여러분을 계속해서 두근두근 설레게 해줄 오늘 저녁 메뉴 산더미 오리구이 한상입니다. 우와! 오리구이! 네. 아, 단백질은 먹어야 되는데. 와, 오리 좋아해, 오리 좋아해, 오리 좋아해, 나 오리 좋아해. 아니, 양이 얼마나 많으면 산더미. 물론 여러분 모두 맛볼 순 없고요. 저녁 식사 보불복에서 승리한 세 분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뭐 당연한 거니까. 김종윤 씨. 예? 설렘. 설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사랑. 사랑. 아, 진짜 하루 종일 거기에 꽂혀 계셔. 바로 연애죠? 연애. 맞지, 맞지. 연애할 때 언제 가장 설레나요? 차 타고 갈 때 안전벨트를 이렇게 끌어서 해주거나 뒤를 보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좋아한다고 하던데. 오, 올드해! 와, 진짜 올드해. 아니야, 근데 그런 클래식한 게 가장 잘 먹혀? 기본에 충실한 것 같아. 어, 그래? 설레요. 아니, 근데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서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설레임도 물론 있지만 그 전에 어? 뭐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관심 있나? 어. 아, 있어, 있어. 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나한테 뭔가 조금 더 나 있어, 다른 나 있어. 사람들에 비해 호의를 베풀거나 이렇게 술 먹을 때 이렇게 좀 초면이야, 초면이야, 거의. 근데 갑자기 다 자기네들끼리 떠들는데 갑자기 나한테 마실래? 어? 마실래? 아, 여기는.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뭐야, 팔짱, 뭐야, 왜 이래? 그냥, 야, 얘... 다른 사람 안 보이고 너만 보인다는 듯이. 어, 나랑만 얘기하는 그냥, 거잖아. 형, 말씀해, 형. 아, 내가 진짜 기억을 하고 싶은데 다 드라마 내용밖에 기억이 안 나서. 아, 그거라도 해봐.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차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음악을 좀 내비를 꺼준다든가. 잠잘 때. 조용히 해서 너무 클래식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자. 그럼 네가 그 내비의 소리를 줄여줬어. 이 사람은 모르잖아. 누가 설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설레는 거지. 내가 끄고 내 모습. 네가 해주고. 아, 내가 해주고 내비를 딱 껴. 하, 멋있어. 하, 멋있어. 그럼 자기 사랑이네. 혼자 가요, 혼자 가요. 자기가 엄청 강하네. 자기가 많이 세졌어. 어쨌든 그런 설렘 포인트. 네. 벌써 연애라는 키워드만 던졌는데도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숨이 나와. 오늘 저녁 식사 복불복은 여러분의 연애 능력치를 평가해보는 두근두근 연애 능력 평가입니다. 와, 망했다, 망했어. 못 먹겠다. 연애 능력치? 지금부터 연애할 때 실제 있을 법한 상황을 들려드릴 거예요. 우와, 재밌겠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이성의 마음을 저격할 만한 설레는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를 누가 해요? 정답이 없잖아, 그러면. 뭐야? 별도의 공간에서 1박 2일 여성 스태프 중 엄선된 대표 5명이 여러분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평가단이 있어? 이 연애 능력 평가단은 20대부터 40대까지 미혼, 기혼,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5명의 마음을 설레게 해서 올 하트를 받으면 미션 성공. 먼저 올 하트를 받은 3명만 저녁 식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 하트를 받아야 돼? 올 하트? 근데 사실 이제 연애 전적 같은 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대신 받는 스타일이에요?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하는 스타일이에요. 했는데 전적이 어느 정도? 제가 마음에 드는 상대면 네. 어, 진짜? 거의 다 됐어요. 내가 아는데! 에이, 뻥 치지 마! 야, 내 다이어리! 야! 에이, 진짜. 이럴래? 종민이 형, 어떻게 됐어요? 나는? 예. 네. 어, 20대 때는 받는 편이었고. 어, 그건 인정이지. 어. 30대부터는 하는 편이었고. 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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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둘 다 못하는 편이지. 두근두근 연애 능력 평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소개팅에서 이상형을 만난 당신. 당신은 등산에 관심이 없는데요.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다. 와, 근데 진짜 이 문제가 고난이도다.
등산을 안 좋아하는데 등산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봤다. 아, 이 그분은 딘딘! 딘딘! 아, 이거 라디오에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 진짜? 아, 등산이요? 요즘 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많이 가가지고 저도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등산 좋아하시면은 같이 가실래요? 아, 이건 아, 너무 뻔한 대답. 아, 너무... 기계인 줄 알았다, 야, 기계인 줄 알았다. AI인 줄 알았다. 식상, 식상. 한 표도 못 받았네. 좋은 점은 좀.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산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뭐 등산이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보고 싶기도 하다. 잠깐만. 형. 어몽길 대장님 같았어 지금. 등산을 알기에는 당신과 함께 내가 한번 올라가서 어느 산이요? 그래서 그렇게 매력이 있다면 한번 알려달라. 해볼 점수 보자. 결과 보고 결과 궁금하다. 됐다. 없네. 없네. 빵표네. 세윤! 바로 연기로 들어갈게요. 자, 해주세요. 등산을 좋아하세요? 이렇게만. 오케이, 자, 연기하자. 저기... 네. 세윤 씨는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나 등산 싫은데. 등산 그런 거... 아직 안 끝났는데. 야! 몇 개야? 별 몇 개야? 아직 안 끝났, 별 몇 개야? 안 끝났다고. 와, 그 시스템이! 나 등산 싫은데 몇 개죠? 등산 싫다고는 더 이상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소개팅이잖아요. 아,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안 끝났어. 감정 잡았는데, 지금. 아 호감 있어? 쌍화차 하나 먹고. 세윤 씨. 네. 쌍화차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혹시 그럼 등산도 좋아하세요? 나 등산 싫어하는데. 등산 그거 한 4시간쯤 하는 건가요? 한 번에 가드릴게요. 널 내 여자로 만들기엔 4시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 널 내 여자로 만들기엔 4시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주제. 야. 이게 난감하다. 이게 뭐... 어쨌든 어떤 대답을 설레어 할까? 라비!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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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라비 한번 가자. 라비! 라비 씨, 등산 좋아해요? 난 누나가 좋은데. 난 누나가 좋은데. 야, 뭐야? 야, 뭐야? 난 누나가 좋은데. 잠깐 이거 다섯 개 나온 거 아니야? 다섯 개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다섯 개 나오면 좀 이상한 건데. 우와, 누나들! 우리 잘 먹을게! 야. 산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와.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죠?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이제. 라비 씨는 저녁 식사 확정입니다. 아,